안녕하세요. 자, 네. 그 예, 구독자 분 중에 예, 그때 신청곡인데 네,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양해바라고 두 곡인데 예, 첫 곡은 엠플라잉의 옥탑방, 두 번째 곡은 장범준의 예, 잠이 오질 않는 밤인가. 예. 아유, 방음이 안 되네요. 죄송합니다. 잠들지 않는 법, 장범준. 그냥 노래도 못한 노래 마음이죠. 그래서 이렇게 멘트도 하면 되겠습니다. 잠이 오지 않네요. 있나요? 신곡이 없나요? 잠깐만, 장범준 노래가. 연습하러 왔는데 없네요. 왜 없을까요? 잠이 오지 않네요. 노래가 없습니다. 아, 이거 계획의 차징인데요. 없지요? 아, 잠이 오지 않네, 있네요. 노래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. 그냥 해보겠습니다. 네. 잘 지내시죠? 네. 자, 백신도 맞고 계시고, 저희 남자분들은 뭐, 하반기가 되겠지만, 잘 버티십시오. 마스크 끼고 노래하겠습니다. 안 그래도 노래 못하는데. 양해 바라, 연습곡입니다. 잠이 오지 않네요. 당신은 나 설레게 만들어 조용한 내 마음 자꾸 맞춰주게 얼마나 얼마나 나 떨리게 하는지 당신이 마음 항상 잘 못들게 매일 가슴과 너를 생각하면서 끝이 없는
95죠. 네. 실패. 네. 자, 머리 새로 반바람 치고 파마했습니다. 네. 두 번째 곡 엔플라잉의 옥탑방. 예, 어렵습니다. 준비 안 됐습니다. 방금 장범준 노래도 20% 진척률, 엠플라잉은 0.5%. 네, 건강 팍팍. 예, 바로 연달하겠습니다. 제목이 뭐죠? 엠플라잉. 예. 옥탑방. 네. 준비가 안 됐습니다. 0.5% 진척률 연속곡입니다. 예전 했던 거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진척률 첫 곡은 한 20%. 네. 이 노래는 5%, 0.5%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건강 팍팍.